개가 많이 있나요 지금? 개 많이 있나요? 어. 아, 많이 있어요? 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있다는데 없다고요? 아, 여기 개 냄새가 나네. 응? 개 냄새가 나. 아침 9시 반에 개장. 우와, 매장 엄청 크네. 잘 있었어? 아유. 반갑습니다, 명사장님. 아, 예. 좋아. 어우, 몸이 좋아. 나는 일단 무조건 무한리필은 먹어야 되고. 아, 예. 응. 그래도 가게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아, 내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많이 주셔도 됩니다. 응. 그거 하고 암꽃게 정식을 같이 한번 먹어볼까? 두 개 이렇게 같이. 상이 꽉 차긴 하는데. 아, 진짜? 최대한 세팅을 같이 가겠습니다. 예. 3번에 해놓겠습니다. 같이. 예. 아, 지금 촬영을 시작한 거죠? 네. 아, 우리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니,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괜히 잘못 왔다가는 좀 터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 와야겠다. 프로그램 하시면서 좀 친해지시죠. 프로그램 처음에 할 때도 말 잘 못 걸었어. 너 같으면 걸겠냐? 피해가죠. 피해가지, 무서워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명현만님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명현만님. 야, 반찬 내오면서 하겠습니다. 아, 네. 반찬 내오면서. 말 잘 들어라. 아, 네. 어? 평소에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러나? 아, 예. 제가 서빙도 잘 하는 편이고요. 아, 부담되겠네, 사람들이. 손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예. 좋아하시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싫어도 티내기가. 난 맞을까봐 티 못 내. 아, 네. 이게 이제 수국게 무한리필이고요. 아, 이게 이제 양념 게장입니다. 이것도 무한리필. 예. 야, 큰일 나겠는데 오늘. 괜찮겠어? 아침부터 마이너스 치고 장사 시작. 아니, 근데 뭐 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영광이죠. 현적 감독님 오시는 거 자체로 영광이죠, 사실. 이게 좀 뭔가 다르구나. 예, 라이스페이퍼랑. 아, 라이스페이퍼. 알바 이 날짜하고. 김가루 안에 나머지 김가루 고소해서 김가루를 같이 비벼 드시고 처음에는 그냥 따로 드셔도 되고요. 아. 기회 맞게. 혹시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옆에 일단 좀 앉아서 구경이라도 좀 하든가 밥이라도 먹든가. 예. 싸우시지 좀 하시면 됩니다. 큰일 날라고 지금 먹방 대기를 해야겠다. 진짜 먹방인 분들 보여주겠어요. 짜진 않아. 왜냐면 무한리필은 짜게 해갖고 많이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약간 단맛 타고 막 짜다 막 이런 거 하나도 없네. 명사장님 빨리 오세요. 예예. 예. 어. 이게 저희 정식 시키시면 이제 약간 요런. 아, 정식에? 예. 아, 많이 나오네? 이 가자미가 먹기가 좀 편하거든요. 아, 그렇지. 예. 아니, 원래 걔를 좋아해서, 아니면 해산물 좋아해서, 아니면 저는 그냥 음식을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해산물을 좋아해서 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원물 수입이 좀 잘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고객들이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 상황을 좀 따라갔습니다. 그럼 앉겠습니다. 아, 예. 앉아서. 아유. 그런데 내 것만 갖고 왔는데 게장. 아, 당황하네. 이거 부족하면 바로 좀 채워야 되니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 아, 간단히 재송이라도 어떻게. 아, 간단히 저 우리 저 명성주 명승사자. 예. 야, 잘 찍어. 이쁘게 잘. 예. 찍어드려. 격투기 선수 활동하다가 유튜브도 같이 좀 하고 또 예전에 격투기 할 때 별명 명승사자였고요. 그만큼 강인하다고 해서 또 현주 감독님은 또 씨름 방송에서 우연찮게 인사드렸고요. 격투기 선수 명승사자 명현만입니다. 예. 요새는 좀 개판다고 얘기해야지. 간장게장. 아, 예. 얼마 전 최근 시합도 제가 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격투 선수보다는 명승사자보다는 게장사장이 아닌가. 예. 아, 내가 예의 없이 얘기한 것 같다. 그지? 아, 잘 먹겠습니다. 멋있다.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예. 아, 이게 생각보다 짜거나 이러지가 않네. 저희가 이제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짜게 드리긴 합니다. 기호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좀 솔직한 맛 평가를 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잡으신 게 있기 때문에요. 맛있어, 맛있어. 아. 일단 괜찮아, 나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제가 그 먹보스 취업 방송 애청자거든요. 감독님이 드신 소고기집은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런 데는 가봤어요. 맛있죠. 아, 네. 사람이 생각보다 착하더라고. 네. 난 격투기하고 그래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게장이 무르거나 그러지 않고 신선도가 괜찮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째로 드시네요. 째로 먹는 게 뭐야? 통째로 먹는 다리. 그럼 통째로 먹지. 그럼 다리를 뭐 그럼 어떻게 먹어?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님 분들은 다 통째로 그냥 입으로 발라 드셨죠. 아, 그럼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먹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있어요. 아, 잘 빼갖고. 아유, 너 그런 취향이냐? 저 바늘로 빼먹는 줄 몰랐고. 이제 가위로. 아, 가위로 잘라갖고 먹어? 가위로 앞뒤로 자르면은 쏙 빠집니다. 빨대처럼. 어, 진짜? 어, 쉽지 않은데 그거. 내장도 괜찮은데? 매운맛, 매운맛님은 네. 평소에 이거 게장을 드세요? 아, 안 먹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아, 그렇겠지. 좀 질린 거죠,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하신 지? 2년 됐습니다, 딱 2년. 아, 벌써 2년이나 됐나? 예. 10년, 아... 2년 조금 안 됐어요. 아, 2년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 2년이면 몇 마리를 먹었겠어? 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소스랑 뭐. 이거 약간 달달하니 맛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 소스 부분, 양념이나 그 간장 소스를. 너무 짜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너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짠 거를 짭짤하게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예, 좀 싱겁게 드신 분도 계신데. 국내산 꽃게가, 연평 꽃게가 좋으니까 냄새가 별로 없고 비린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삼삼하게 가자. 예,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연평도 꽃게가 유명한. 연평도는 이제 그 DMZ잖아요. 비무장지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나라에서 좀 관리하는 곳이라서 어업을 막 함부로는 못 했거든요. 지금 좀 풀린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바다가 거기 이제 먹이도 좀 많고. 연평도는 가보셨고? 네. 예, 예. 거기서 막 배도 타고 그랬습니다. 배 타고 4시간 가는 게 연평도인가? 네. 나도 거기 가봤어. 뭐 주민이 반이고 나머지는 해병대가 반이고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사실 연평 꽃게 그 해병대 분들이 많이 드셨죠. 아. 바로 잡자마자 원래 그 군부대로 납품하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 아, 약간 스타일이 우리 귀찮아서 한 번에 해놓고 먹는 스타일이구나. 아, 예. 오. 계란후라이 한 세 개만 더. 괜찮네. 맛있어. 아, 근데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데? 나 처음에 이제 여기 와보려고 할 때 3만 원이 안 하니까 조금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괜찮아. 맛있어.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남기고 그런 장사는 안 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열심히 해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괜찮네. 형님이 게를 좋아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응? 내가 게는 별로 안 좋아해. 귀찮아서 발라먹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근데 간장게장은 좋아해. 양념게장이야. 근데 이 치아 조심하십시오. 이거 저는 손님들한테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 읽어봤더니 무한리필 더 먹으려면 집게발을 꼭 먹어야지. 아, 그렇게 더 준다 그래서. 아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조 터질까봐. 그거 좀 지워주세요. 그거 좀.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었지. 맛있네. 자, 리필 한번 더 주세요. 리필이요.
사장님 직접. 어, 사장님 깔끔하네. 아, 제가 그냥 막 갖다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양념 간장으로 좀. 간장. 아, 양념도 주세요. 맛있다. 너무 맵거나 너무 달고 짜고 뭐 이러지 않고 양념도 딱 좋아. 단맛 적당히 있고 그렇게 맵지 않고. 이게 사실 드실 때 처음에 좀 쎄야 되는데요. 쎄야지 딱 느낌이 오는데 저는 그렇게 팔았었는데 그냥 삼삼하게 팝니다. 예. 저는 저도 이제 운동을 했다 보니까 뭔가 지금 먹었을 때 건강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이제 오늘 하루 좀 개운하시죠. 삼삼하게 팔아야 돼. 삼삼하게. 너무 짜게 팔면 안 돼. 너무 삼삼이다. 맛있네.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건 처음이시네. 처음이지. 네. 손님과 같이 계신 그 모습. 한쪽이 치우쳐지지 않나요? 아, 체급이 좀 비슷하시죠. 아, 사이즈가 좋아. 맞으면 가겠어. 예전 같지는 않아가지고 요즘에. 와, 다 나이 먹으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은퇴 딱 은퇴를 했거든요. 격투기를 37까지는 그런 대로 좀 움직였는데 40 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 경기를 한 3년 만에 했는데 대선배분들이 몸이 좀 안 좋고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걸 요즘에 좀 느꼈습니다. 지금은 내 친구 좀 나이가 지금 이제 나랑 딱 10살 차이야. 예. 85년생. 잠깐만, 나 궁금한 게 그 왜 옛날 그런 거 있잖아.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 일반인이랑 싸우면 안 된다. 그쵸. 일반인이랑 싸우면 막 살인미수다. 맞아, 맞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네. 거는 거짓말인가? 뭐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살인미수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좀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아, 가중처벌이. 네. 그러면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잖아. 네. 그럼 괜찮은 거야? 아,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있고. 이게 뭐 아, 법적으로 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편하게 먹자, 편하게. 괜찮대. 안 때린대. 괜찮대. 아, 정해진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넌 운동까지 한 놈이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좀 괘씸죄 같은 걸까요? 아. 다리는 아 요거는 잊지 마십시오. 아. 살만 그냥 쫙 짜서 드시는 아니 안 줄까 봐. 개가 많이 있나요 지금? 개 많이 있나요? 어. 아, 많이 있어요? 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있다는데 없다고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내 예상보다 맛있어. 제 주위에서도 지인들이 여기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보이는 데 있으면 사람들이 더 찾아오기가 쉬울 텐데 주상복합 건물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주차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실 때 손님들이 그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고 여기 다 왔는데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으세요, 좀. 아, 하나만 더 주세요. 좋습니다. 아, 제가 이걸 넣어드릴까요? 맛있네. 이거 봐, 실해. 살이 다 꽉꽉 차있어. 그러니까 안에가 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안에가 꽉 차 있어. 이게 그 꽃게가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좋고 남녀노소 다 좋고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드님 왜 좋은지를 얘기해 줄지. 아, 왜? 이게 키토산 있고 몸에 흡수도 잘 돼요. 또 오메가3도 있어. 그럼 이제 에너지원으로 금방 바뀌고. 우리 애 많이 먹을 텐데 생각보다. 그래서 포장을 따로 지금 좀 준비해놓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포장을 오지는 말란 얘기야. 응? 오지 말고. 아니 해물탕 가격 되게 싼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받는 거야? 이게 19,900원. 와, 남긴 하지? 예,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이거는 거의 서비스겠네. 예. 네, 연예인분들 사인도 많은 거 보니까 많이 왔다 가셨나봐요. 그리고 이명웅님 같은 경우 단골이고 조인성 씨도 모시고. 아, 지인분들은 아니시죠? 아우, 아닙니다.
아 저는 근데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약간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스타이셨잖아요. 유명 연예인 보는 것보다 예전 스포츠 스타분 보는 게 아 좀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줘 그럼. 어? 아 진짜로 그러면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아유. 아, 개 맛있네. 맛있어. 어이구, 됐습니다. 양념도 하나만 더. 네. 아, 좋아. 아우. 으아, 야, 이게 또, 이게 죽이는구나. 아, 요거에다가 또,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맛있다, 여기. 아,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 국물도 좋고. 이게 드셨을 때 좀 개운하고, 부대 끼는 거 없이. 그런 음식이 정말 그 운동 선수분들은 다 그런 음식 드시거든요. 자극적으로 보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단 음식은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암꽃게는 고소한 맛이 이렇게 막 혼자서 한 통씩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원래. 아니 뭐 안 될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으니까. 네. 안 될 건 아니. 제가 이거 무한리필을 하게 된 게 너무 비싸게 안 팔고 누구나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한 취지가 좀 있어요. 잘했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선수분들이 좀 오시면은 그때 조금 이제 문 닫아야겠다. 빨리 한 이틀 정도는 그냥 뭐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게 고기 뷔페 가면은 씨름 선수 사절 그런 것들 보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주 장사하는데 좀 적자 보면 어떤가 했는데 또 그게 좀 공감이 어느 정도는. 어 왜 나 씨름 선수 아닌데 찔리지? 미안해 좀 내가 과하게 먹나 봐. 게장을 좋아하나 봐. 창피하니까 이것만 먹을게. 밥 하나 더.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다. 창피하게 하려고? 그래도 밥, 아니 아니 밥 하나만 더. 맛있네. 괜찮아 끝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사람답게 먹고 끝내야겠다. 명 사장님 이제 좀 잠시 가셔도 돼요? 아, 쉬셔도 돼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이제 뒷담화 좀 치고 막 그런. 아 예. 내가 막 이렇게 그 비리고 엄청 그러면 많이 안 먹고 싫어해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딱 먹어보니까 싱싱한 거를 쓰네. 싱싱한 거. 단점이라고 그러면 사실 찾기 어려운 거. 주인이 무섭다? 아유 잘 먹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단단해 여기가? 한번 쳐봐봐 살짝. 이렇게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예 허리 회전으로. 아. 혈액순환도 되고요 이렇게 치면은. 좋습니다. 때리는다고 진짜 때리는 거야 지금?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명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대박. 아유, 감사합니다. 대접에다 밥을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접시를 짜놔. 인상에다가 하나 해줘. 진짜 맛만 먹어야 돼. 유튜브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편집하는데. 그치? 맛을 모르면 또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럼.